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 대연합부대간의 대항훈련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3월 조선인민군 땅크병 대연합부대간의 대항훈련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종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동지와 국방성 장비담당 부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땅크국장, 조선인민군 땅크병대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각급 땅크 기계화 부대 지휘관들이 훈련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훈련 경기는 땅크병들의 실전 능력을 엄격히 검열하며 각이한 전술적 임무에 따르는 전투 행동 방법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훈련 경기에는 땅크병 대연합 부대들에서 선발된 땅크 승조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자기들의 전투 행동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기쁨과 긍지에 넘쳐 훈련 경기장에 나선 땅크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이 지켜준 훈련혁명의 불길 속에서 무수의 철마의 당당한 주인으로 옥색에 준비해온 일당백 땅크병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할 전투석 신심이 세차게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어 땅크병 대연합부대 간의 대항훈련 경기 진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대항경기가 시작되자 열적의 전투정신으로 만장약한 땅크병들의 영용한 기세가 그대로 무수의 철갑들의 요란한 동음으로 이어지며 무적의 땅크들이 일제히 힘차게 돌진했습니다. 여러가지 극악한 전투 정황들이 조성된 경기 주로를 빠른 속도로 누벼나가며 육중한 땅크들은 강력한 타격으로 목표들을 일격에 요정냈으며 높은 기동력으로 견고한 방어기선들을 극복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심을 뒤흔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무수의 철마들의 치열한 진격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우리 군대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배짱이 더디 전진하는 저 땅크들의 웅장한 기상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대항 경기는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춘 강한 전투 대오로 억세게 성장해가는 영용한 땅크병들의 완벽한 실전 능력과 무비의 전투 정신, 그리고 전쟁 수행의 위력한 수단의 하나인 땅크들의 믿음직한 성능과 경상적 전투 동원 준비 태세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경기에서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0공화 땅크 사단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100공화 땅크 사단의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시면서 사단의 땅크병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 두 분대들의 훈련을 많이 지도하였지만 오늘 땅크병들의 준비 정도가 제일 만족스럽다고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오늘 대항경기에 참가한 제105 땅크 사단 관하 구분대들처럼만 준비되어도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은 적의 수도를 점령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전하의 근위 땅크병들의 불굴의 넋과 영적 기계가
오늘날 새세대 탱크병들의 전투 정신에도 그대로 뛰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면서 4단의 용감한 탱크병들을 높이 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탱크병 대항 경기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낸 신형 주력 탱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견제하며 탱크 부문 전쟁 동원 준비에 총력을 다해가고 있는 탱크병 대연합부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고 격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때 대한 강령도 지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전에서 탱크병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요사시 각이한 정황 속에서 임의의 전투 임무도 신속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훈련들과 훈련 경기들을 강도 높이 조직 진행하며 만능 순조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전쟁 준비 완성에 철저히 복종 지향시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적의 영명으로 자랑찬 위훈만을 아로새겨온 전화의 영웅 탱크병들처럼 전군의 모든 탱크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각급 탱크병 부대 구분대들에서 전 세대들의 영적 무훈을 오늘의 전장에서도 힘있게 떨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일관하게 진행해 나갈 때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용감한 탱크병들이 견결한 대적 의지로 만장약하고 일당백의 무쇠 주먹을 더욱 억세게 벼리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충실함으로써 전투력 있는 무쇠 철갑 대오의 영롱한 기상 계속 힘있게 떠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지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항훈련 경기에 참가한 대연합부대별 탱크 승조들을 사열하시면서 탱크병들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훈련장에서 영광의 군기와 함께 나란히 위대한 용장의 사열을 받고 크나큰 신임과 고무를 받아는 탱크병들은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탱크 승조들을 사열하신 후 몸소 신용 주력 탱크에 오르시어 조종관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직접 탱크를 몰아가시며 우리 군대의 탱크병들의 충천한 전투적 사기와 기세를 백배해 주시고 토철한 대적관 전쟁관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전체의 탱크 부대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의 위용찬 모습을 삼가 우러르며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렸습니다. 전체의 탱크부대 장병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만만한 배짱을 굳게 간직하고 모적의 철마를 칠풍같이 몰아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 제끼는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항훈련 경기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의 탱크병들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훈련 경기 참가자들은 몸소 훈련장의 불멸할 거룩한 자옥을 새기시며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비풀어주시고 전투적 기상과 영맹의 날개를 달아주신 김정은 동지께 영원히 충성할 맹세, 조국과 인민을 위해 열사 복무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